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이 작은 물고기들 있죠. 이게 인도에 서식하는 하라 제르돈이라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우선 얘들은 특징이 이게 다큰 거예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은 최대 3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야생에서 얘기고, 수조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은 성장이 멈춘 상태고, 이 사이즈부터 알도 나요. 알 낳는 것도 번식도 되게 쉬운 편이라 암수는 조금 맞추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암수 구분은 이제 밥을 많이 먹이시면은 한한달 정도 열심히 먹이면서 키우시면은 배가 유독 빵빵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알배가 차서 배가 빵빵한 거라 개들이 암컷, 그리고 그렇게 먹여도 배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수컷이에요. 되게 암수도 그냥 관리 부분만 잘해주시면 구분이 쉽고, 번식도 암수를 뭐 쌍으로 놔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놔두고 키우다가 바닥에 그 오스 같은 거 있죠. 이끼같이 생긴 수초들을 바닥에 깔아주면은 거기 위에다 놔요. 번식도 되게 쉬운 편이고. 그리고 무슨 행글라이더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가슴지느러미요. 가슴뼈가 굉장히 긴데, 평소에 저렇게 가슴지느러미가 긴 애들은 보통 특징이 모래 쪽에 많이 살거든요. 모래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다가 그냥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뭇잎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막 버러울 하거나 숨는 고기는 아니에요. 그냥 잘 돌아다녀요. 또 가끔씩 꼬리 지느러미가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짧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조금 짧게 태어나는데 이게 유독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행글라이더처럼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한 마리 키우려고 빼놓고 있는데 걔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걔가 짧거든요. 얘거든요. 보면은 꼬리가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 무슨 행글라이더 같죠? 어, 가지마. 너 찍으려고 하는 건데. 어딨어? 여튼 저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꼬리 짧은 애들이 가끔 섞여 있는데 걔네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먹이는 얘네가 모래 속에 있어서 막 어루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작 얘네 모랫속엔 그렇게 자주 안 들어가요. 그냥 수염이 굉장히 잘 발달해서 모래 위에서 돌아다니다가 모래 밑에 지렁이나 이런 게 있죠. 요런 지렁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막 찾아가지고 파먹어요. 그럼 뭐 이런 거나 먹여야 돼서 키우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얘네는 다른 물고기가 먹다가 떨어뜨린 뭐 사료 같은 것도 잘 먹고, 지금 여기 이런 환경인데도 먹이를 먹죠. 되게 튼튼해요. 인도고기가 원래 잘 죽고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 이미지인데, 얘네는 그냥 되게 막 키울 수 있는 고기예요. 원래 이렇게 여과기도 없고 방금 막 담아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이런 환경에서 먹이를 잘안 먹는데, 지금 얘네는 그런 게 없죠. 잘 먹어요. 오, 귀여워요. 막 궁뎅이를 막 실룩실룩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또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수조에서 키울 수 있어요. 진짜 수조 같지도 않은 수조 있죠. 이게 지금 채집통인데 그냥 엄청 작아요. 그냥 제 손도 엄청 작은 편인데 지금 이렇게 손으로 한 번에 잡히는 수조이잖아요. 이만한 수조에서도 한 7, 8마리를 키울 수가 있고, 온도도 까다롭지가 않아서 정작 엄청 고온보다는 약간 22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그 이상 올라가도 죽지는 않는데 컨디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내라면은 그냥 히터 없이, 아니면 여과기 안 키고 그냥 조그만 수방 같은 데서 몇 마리 키울 수 있는 수준의 고기예요.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집에 수조를 둘 여건이 없어서 공간이 없는 분들이 그냥 어디 유리컵 같은 데 키워놓고 이제 키울 수 있는 고기라, 가끔 모스볼 같은 거나 넣어놓고. 여튼 되게 매력 있는 고기라, 저도 이거 지금 집에서 키우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원래 집에서 수조를 절대 안 둘라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집에 수조를 뒀어요. 근데 뭘 키울까 생각하다가 전 얘랑 메가마우스를 같이 키우려고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입수하기 전에, 아, 이거 매장도 아니고 간만에 집에서 영상이나 찍어볼까?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또 굉장히 의식의 흐름대로 떠들고 있는데,
하여튼 매력 있는 곡이에요. 저도 집에서 키우려고 갖고 온 거라 말수 굉장히 많아 보이죠. 실제로 많기는 한데 얘네는 바글바글해야 재밌어요. 뭔가 막 물살 같은 걸 틀어주면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쭈루루 서 있더라고요. 행글라이더를 키고 있는 것처럼. 원래 원산지에서도 물살이 좀 있는데 살아요. 막센 거는 아니고 가재가 살것 같은 흐르는 물죠.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옐로우 샌드라고 하얀, 그러니까 노란색 모래를 깔아놓고 거기 수류가 살짝 이제 생기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한 방향으로 막 헤엄치게 하려고요.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얘네 생긴 것부터가 행글라이더 같아서. 먹이 먹는 거 되게 귀엽네요. 수염이 약간 산에 사는 그 모기 무늬 생겼, 무늬 닮았어요. 오. 앞에 있는 거나 먹지, 또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사이즈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작습니다. 오. 오, 놀랐어. 오. 여튼 오늘 영상은 요 하라 제로돈이라는 물고기에 대한 영상이고요. 가끔 하라 하라라는 물고기도 있는데 걔는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무려 13cm까지 커지고요. 얘네는 3cm까지 자라는 소형 하라 하라 제로돈이에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끔씩 이제 제가 집에서 키울 물고기 가져올 건데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소개해 볼게요. 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